아, 이제 수업 녹화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애들 페이스북 라이브 아시죠? 페이스북 라이브로 막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200에서 1200 나와. 그래서 날로 먹었어요. 이렇게 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걸 보는 거야. 아, 선생님들한테 이제 휴대폰 받으면 애들이 페이스북 들어와가지고 제 친구들 수행평가 한걸다 봐요. 그때 날로 먹었어요. 좀 오늘 수업의 핵심이 날로 먹는 수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수 시리즈. 예, 5회 고수 시리즈 네, 3탄입니다. 네. 제목이 되게 신기하실 텐데요. 오로지 송영원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거기 나온 대로 뭐라고 나와 있죠? 낯선 행동의 예방. 굉장히 특이하죠? 들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손준 선생님 먼저 얘기 소개를 좀. 마이크를 좀 오래 들고 중문 해수욕장에 다녀오셨나요? 소리가 작다. 저는 강의는 강원도 연수원 최고 장점이 강문 해수욕장 창구입니다. 마이크 안돼요? 저는 보라색으로 손지도 선생은 안 지어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외대에 제가 타대생 특강을 갔거든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그냥 바로 거침없이 시작했거든요. 어떤 부분은 저부터 앞서 나가고 오늘 오전 강의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돌려주세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일정연수 구단하시죠? 근데 일정연수 구단을 좀 저는 일정연수 목표 자체를 네트워킹에 뒀어요. 뭘? 애당초 점수 자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퀴즈 하나 드리고, 예, 상품이 많습니다. 이런 상품. 남자애들은 이런 상품 좋아. 이거는 이제 역할극할 때 애들 이런 거 쓰고 하라 그러면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제가 그 상품으로 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저 손선생님 만났고. 근데 거침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뜸을 들이면 안 돼. 그냥 바로 2학기부터 시작하셔야 돼. 오늘 그거 믹스빈가 그거 하셨죠? 발음해가지고 입력하는 거. 거기서 저는 그거 했다가 영어 모드로 했다가 살짝 좌절. 뭐야 이거 내 발음이 이렇게 구렸어? 네,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2학기에 그냥 좀 2월달에 체력단련 하셔서 동기훈련이야 이게 교사에게 그래서 체력단련 하셔서 신학기에는 가장 거침없이 막 저질러 버리셔. 저도 이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 이게 될까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십시다. 네,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네, 선생님들 4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또 3시간 또 하실 텐데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송영생 연수 예전에 따라다녔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못하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서 계시는 거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꼭 좋은 선생님들과 모임 하셔가지고 한 해 행복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 그리고 세 분 선생님께서 지금 청강을 오셨어요. 멀리서도 오셨어요. 저 한 분은 경기도 문오리에서 오시고. 아, 두 분이 다. 아! 아, 네. 아,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노태우 선생님, 두 분이 다 비폭력 대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수업 중 낯선 행동, 수업을 통한 낯선 행동이라는 거죠. 강의의 외연을 넓혀보시려고 청강을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손지선 선생님하고도 그랬지만 제가 강원도 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은 저렇게 선생님들이 강사로 나서주신 일,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중 낯선, 수업을 통한 낯선 행동의 예방이라는 게 지금 애들이 굉장히 낯설죠? 애들이 앞으로 점점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저 낯설어질 것 같아요. 이구 동선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사가 경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애들에 대해서 이해가 넓어지고 애들 다루기가 쉬워져야 돼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거죠. 전국의 교사들이 실은 90% 정도의 교사들은 쩔쩔 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아무리 길어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다 멘붕이 와. 게다가 이번 3월 2일은 최악이야. 월요일이야.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체력을 단련을 많이 해두셔야 돼. 그리고 오늘 제가 날로 먹는 수업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다 소개해드리고, 카메라로 찍을 거 찍으시고 메모해둘 거 메모해두시고, 지금 영상 찍히나요? 네. 찍히고 있어요? 여기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제 영어 단톡방에 들 다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 선생님들은 제가 따로 영어 강사 멘토링 방을 따로 꾸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강의 원고부터 다 드릴게요. 강원도 워낙 넓어. 갈 수도 없어. 뭐 진부령, 평창 뭐 이런 데서 오라고 그러고 한 번에 상처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여셔서 저한테 카톡에서 제가 글 쓴 거 있죠? 거기다가, 근데 저는 카톡 친구가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넘어서 좋은 게 아니고 만 명이 넘어서부터는 카톡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만 친구 추가가 돼요. 네, 불편함이 있어요. 있기 전에 지금 저한테 휴대폰 번호를 카톡으로 저 이름 찾아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하고 학교하고 선생님 성함 그렇게만 좀 보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서울 올라가면서부터 강사 멘토링을 시작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다 저작권 후리로 드립니다. 네. 네, 나중에 어디서 만나면 막걸리나 한 잔 사주시면 된다. 보내주세요. 휴대폰 번호, 학교, 조남 세 가지만. 네, 그럼 저는 꾹 눌러서 그대로 저장해 버릴 거예요. 이제 저하고 네트워킹 하시고 머지않은 내년쯤이면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와서 소개하셔라. 강사를. 영사님, 그게 맞죠? 네. 예, 영사님께도 초대, 같이 초대 드릴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부터 강사로 여기. 예. 영어교 서방이. 그 영어 단톡방이 제일 바쁜 때가 언제게요? 맞춰보세요. 제가 상품 드릴게요. 영어 교사 단톡방이 가장 바쁜 때가 있어요. 힌트 4번이야 1년에.
시험. 아, 예, 동시에 다른 거를 시험 채점하면서 이걸 온점을 줘야 되나 부분점수를 줘야 되나 그럴 때 한 시간 안에 결론이 나요. 뭐 원어민들도 도움을 받으니까. 네, 보내셨으면 여기 제가 드린 명함에 주소 세 번째 명함의 세 번째 주소를 보시면 KET21로 끝나는 주소가 있습니다. 자, 재미로 드립니다. KET21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네. 고민은 앵글리시키죠. 디처? 21세기. 예, 네. 맞추셨어요. 네. 이 주소로 cafe.naver.com/하고 KET21 뭐 지금은 돌봄치유교실이라고 돼 있는데 저 왼쪽에 사진이 하나 보이죠? 네. 그 사진의 사람 누구일까요? 네, 저게 저 10년 전 사진이에요. 네, 50대. 여기 가셔서 지금 번호 13663 슬래시하고 13KT21하고 13663을 여기다가 슬래시하고 13663 이거를 엔터를 하고 하시면 강의 원고가 로그인하지 않아도 내려받으실 수 있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도 했네요. 여기 아마 선생님들은 휴대폰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라 맨 아래에 있을 거예요. 쭉 내려가시면 휴대폰에서 쭉 내려가시면 맨 아래에 그 이 강의 원고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강의 원고를 내려받으셔요. 펜이 활용 가능하신 분은 이걸 내려받아서 여기에다가 메모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있는데 예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젬병이네요. 그냥 텍스트만 잔뜩 그냥 내려받으셔서 디자인도 바꾸시고 선생님들처럼 바꾸세요. 아 근데 중요한 거 자기 학교에서 강의하면 강사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럼 어디 가서 강의해야 돼? 서로 가는 거야. 옆에 학교.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교사가 어떤 내용을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워요. 그래서 더 부탁드리는 거야. 이거 그냥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자기게 돼요.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벌써 이렇게 제 소망이 공동 강사단 1,000명 모시는 거예요. 전국에 1,000명. 그러면 우리 교육이 바뀌지 않겠어요? 강원도 지금 한 명밖에 없어. 3,000여 명. 박항영 선생님 아는 분 계실 텐데. 아, 여기 이번에 콜센터에서 발표하셨어. 여기에 이제 강원도, 과연 여기 오신 선생님 중에 과연 몇 분이 여기에 등재해야 될까? 기대. 프로필. 책은 여기 책이 세 권 이거 선물로 드릴 거예요. 예. 이게 제일 먼저 나왔고 여기 10년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라는가 이건 제가 번역한 책. 이건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 그다음에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은 작년에 퇴임하면서
그래도 그냥 먹고 튈 수는 없다. 후배들을 위해서 뭐 하나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아, 이름은 수업인데 생활지도. 제가 아픈 크가 아팠던 그 시절 이야기인데. 무사지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 하는 그림입니까? 네, 걸어가. 방과 후에 산에 가는 거예요. 교사는 이 스트레스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 소진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 그냥 스스로 매일 산에 가는 방법을 가지고 이게 구두가 아닌가. 구두같이 보이죠? 네, 이게 등산화예요. 요즘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등산 좀 가시면 이 바닥이 바위를 타도 미끄러지지 않는 지 남군들에게 생일 선물로 이거 사주세요. 그리고 제발 저녁밥 좀 먹고 들어오도록 삼식이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교사 119는 이거는 단톡방의 결과예요. 선생님들이 힘드실 때 단톡방에서 영어 단톡방에도 그런 얘기가 종종 올라옵니다. 간단하게는 신규 선생님이 3월에 첫 공급 받았어. 공급 받고 떡을 돌려야 할까요? 이런 사소한 질문부터 우리 반 아이가 임신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여기 모아서 다 선물로 드릴 거니까. 네, 여기 단톡방이 한 100여 개. 제가 운영하는 것만 100여 개. 왜냐? 그럼 사생활이 없지 않냐? 그래도 우리의 행복은 서로 링크가 되어 있대. 선생님들의 행복과 저의 행복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야 결국 저도 행복해져. 그래서 제가 생활지도 담당하는 분 계신가요? 생활지도. 선생님 생활지도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나요? 학폭담이다? 아 그럼 저한테 카톡 주세요. 이 방은 365일 연중 무휴. 새벽 2시에 질문이 올라오는 미친 상황. 근데 새벽 4시에 답이 올라와. 아 정말 안타깝다. 이 단톡방 때문에 법률이 하나 개정됐어요. 제도가 하나 도입됐어요. 어떤 법이게? 퇴근 때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 그 법은 됐나요? 자율연수 휴직이 이 단톡방 때문에 생겼어요. 이 단톡방에 국회 그 보좌관 대학 후배 너 여기 지금 들어와라. 너 국회 일 제대로 하려면 교육 일 제대로 하려면 여기 들어와야 돼. 여기서 보니까 전쟁 터잖아요. 그 친구가 보고서 도저히 이 선생님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 안타까운 방을 보고 자율연수 휴직이라는 제도입니다. 제가 물론 그 전에 공급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좀 왜 질병 휴직했다가 골프 치면 징계받는 거 아시나요? 육아 휴직했다가 외국 나가면 감사에 걸려요. 사실은 육아휴직할 때도 연가가 필요하죠. 굉장히 힘들잖아. 애 키운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쉴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연간 휴직인데 외벌이인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참 죄송한 얘기죠. 사실은 안식년은 연구년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 얘기에 따른 돌멩이 맞았죠. 세상 인심이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대신 저는 자율연수 휴직 해놓고 그해 바로 자율연수 휴직을 신청을 했어요. 하고 그 기회비용이 들었지. 저의 공적 비자금이 있었거든. 그걸 털었어. 2150장 공제회 들은 거지. 그걸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사람이 그걸 주고 근데 그 2150이 전혀 헛되지 않더라. 선생님 관계대명사 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중, 사람 아니면 위쪽일 뒷문장소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몰라. 관계된 거죠. 이런 경우에 70곡 만들었어요. 모르셨구나? 이제 저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 선생님도 삶이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시험 감독 들어갔는데 애들이 야, 송 선생님 오셨다. 얘들아, 관계대명사 좀 불러드리자. 애들이 다 같이 동문에서 오게 갑자기 동문에서 뒷명사가 사유리 이런 데 날라오는 네. 휴대폰 번호 페이스북 물론 아니 송선생님 어떻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들 애들 무기력한 선생님들이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나대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대고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 때문에. 또 한 가지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근데 무기력한 애들은 오늘 이후로 그 걱정 덜어버리세요. 걔네들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무기력한 척 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학교에 와서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자는 시간을 선택한다는 거야. 학교에 와서 시간표 보고, 아, 오늘은 2교시, 6교시 됐다. 그럼 그 시간에도 아유, 체력 조절해가지고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 그럼 요것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라고 이렇게 애들이 수업 시간에 통화로 하는가? 그럼 좀 관찰을. 페이스북에서 애들 전부 친구 추가해요. 처음 중에 있을 때 애들 전부 친구의 친구를 추가하면 저 다 돼. 관찰했어. 또 어느 날 보니까 요것들이 노래방 가서 라이브를 하네. 그게 날라먹는 수업이 첫 번째. 트렌드 쫓아가. 아까 오전에 손재선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죠. 트렌드 쫓아가야지 힘이 들죠. 끌고 가려면 힘들어. 그래서 그걸 다 관찰하고 이듬해 자유연수 휴직 하던 애들 관찰하고 그 이듬해 학교 와서 그냥 아예 상서 삼각 삼각대 큰 거 대놓고 그냥 막 녹화해버려. 그 전에 소극적이던 애들이 아 얘네들 문화. 그래서 페이스북 수업을 페이스북이 단별하기인데 칠판이 되어버려. 한번 질러 보세요. 세상이 달라져요. 애들이 송 선생님을 엄청 좋아해. 왜냐? 친애들이 페북 스타가 되어서. 그다음에 유튜브 이티코리아인데 제가 올린 영상이 몇 개쯤 될까요? 검색해 보세요. 맞추시면. 양념들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숫자. 네. 5,330개. 정답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이러고 찍고 올라가면서 올리면 되니까 KTX에서 올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조회수가 안 나와. 100만이 채 안 돼.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들이 요즘 유튜브 해가지고 강남에 빌딩 샀대잖아요. 초딩이들이 그런 거 만들어 했는데 그런데 제 거는 5,300인데 총 조회수가 100만이 채 왜 안 될까요? 힌트 드릴게요. 이 중에 한 건 책 올라가세요. 너무 이거 해. 뭐해? 진지해. 요즘 시대가 애들이 진지한 것입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자는 줄 아세요? 애들이 어느 수업 시간에 자냐고.
진지충 수업에 참 재미를 추구. 애들이 이제 코드 속에 이미 재미가 코드로 박혀버렸어요. 이건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진지해야지 되겠네. 서울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원평가 제도가 아직도 있죠. 교원평가 점수가 나쁜 남준수님 중에 서울시 서울교육연수원으로 한 10여 분이 1년짜리 점수를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강사 구하기 엄청 어렵죠. 그 선생님들 굉장히 가르쳐서는 강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서 그분들하고 무슨 그분들이 박사들이 되게 많아. 보니까 아 이분들하고 강의에서는 답이 안 나와. 3시간짜리인데 2시간만 강의하고 연구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사당동 부대찌개 집에 갔어. 그 얘기를 했어. 라이프스타일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뭐해? 너무 진지. 생활지도도 너무 진지. 당연히 애들이라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두손 들고 그냥 병원에 빵점을 준 거예요. 안타까우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정말 표창장을 받을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애들은 이번 일정 연습 때 선생님들이 진지를 벗고 뭐를 입어야 할까요? 재미를. 재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재미냐? 대한민국 6대 낯선 행동 같이 읽어보실까요? 삐떴다 방장댕 시작. 삐떴다 방장댕. 이게 점점 더 정도가 심해져.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건 제가 분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 문제행동주의 정도가 심한 거예요. 자, 좀 이상하다.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니? 어떤?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혹시 없으신가? 응. 단자기하고 뭐하고? 잠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수업 방해보다 어떻게 잠자기가 더 고도 위험한 행동일까? 그죠? 네. 선생님. 어떤 책을 원하시면 나가서 골라도 될까요? 안 돼. 제가 여기 일단 놓을게요. 네, 고르세요. 얼굴 다 안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책을 네, 골라가세요. 네, 지금 네. 네, 훌륭한 교사. 원서 분필해서 한번 사보세요. 저게 원래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 팔릴까봐 잠을 돌렸지. 그래서 아니 제가 막걸리 값을 걱정해집니다. 자, 두 번째 책 골라드릴게요. 수업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무슨 헛소리냐?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뭐 수업을 학교에 나와서 방해하는 애들은 이걸 안 해. 정답. 자살 정답. 오, 네 정답. 네, 네. 뭘 어떤 거 드릴까? 이거 하고 교사 일일고. 네, 저 송생. 네, 이거 네. 참
읽다 보시면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러실 수 있는 이게 린다 엘버트라는 사람이 코어퍼러티브 디스플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이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하, 이런 거 기가 막힌 말이었어.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이 대목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와서 수업이라도 방해해야 돼. 6교시에도 나와야 돼. 6교시에 나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네. 시각을 바꿔. 4교시에 나오는 애들은 먹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굉장한 애들이다. 그런 애들은 비아냥 걸리시면 안 된다. 왜? 그래도 나와서 지랄이라도 하라는 이것에 실패한 애들이 자해하고 자살한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이 됐어. 그 질환을 다 받아줘야 돼. 네, 그것을 받아주는 방법이 오늘 수업의 목표다. 자, 또 뛰어들기. 여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좀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왜냐? 애들이 모든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끼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 애들이 어떤 선생님에게만 수업에 끼어들어 어떤 선생님이 수업에 끼어들어요? 여 선생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만만한 선생님한테 끼어든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떤 선생님? 조금 친하게 계십니다. 정확히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한테 돼요. 아무 선생님한테 모성 관심 받고 싶지 않아요.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 소리. 남자 선생님도 마찬가지. 남자 선생님이 뭘 느낄 때? 무서움을 느낄 때. 그럴 때 끼어들다. 좀 마음 좀 너그러워지시죠? 그러니까 아 내가 간택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한 거예요. 영광이고. 근데 어쨌든 자꾸 끼어들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시면 돼? 책 한 권 남았네. 나는 이렇게 한다. 자꾸 말 끼어드는 애한테 이렇게 한다. 내버려 두세요. 싸웠지? 너 입 좀 담그고 있어. 그치? 뭐지? 말 조심해야 돼. 입 담는 거 괜찮지. 말이 잘못 나가면 요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해. 네. 입 닥쳐 이러면 이건 아동학대죄. 자, 어떻게 하실까? 답이 없어. 말 좀 해봐. 말 안 하면 귀신 들려라. 네? 박대현 내주. 아니 박대현을 해주고 더 질문 있냐고 한 번 더 물어봐요. 방법 하나. 이런 식으로. 와, 너 질문 굉장히 창의적이다. 생활지도에 있어서 교사의 가장 큰 태도는 긴장하지 말자. 유연하게.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체조를 해야 돼? 매트릭스 체조. 저것들에게 오늘 낚이지 말자. 총알이 날라오면서 비켜내. 좋은 거예요. 저는 한 번에 하도 말을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너는 질문이 정말 기막혀. 그래서 수첩을 사다 줬어. 너의 그 질문은 그냥 날려버리기에 너무 아까워. 매 시간 질문이나 생각나지 그래서 적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남기자. 질문하기죠. 근데 부담스럽죠. 질문을 하나 해. 왜 그럴까? 의심적으로 있어. 적다가 잊어버려.
그 ADHD. ADHD 참 가요.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 생활지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영악해질 필요가 있어. 철저하게. 어느 여선생님은 그런다는 거야. 그거를 유머로서 하기.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자,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아, 고개를 약 5도 정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다시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네. 요거 잘 보세요. 제 카톡 프사를 보시면 아... 전부 이 각도입니다. 예. 네. 아,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사실 좀 진지하지 않고 재밌어야 되잖아. 웃긴다고. 그래야 표정이 환해지잖아. 근데 웃으려고 막 안 웃어져. 그러니까 늘 사진 찍기 전에 너네 내 머릿속으로 너네 관심 받고 싶어. 이따가 관심 그러고 찍은 사진이에요. 얼짱 각도.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무난하게 푸사 나옵니다. 떠들어. 떠드는 거하고 방해하고는 방해하기가 어떻게 다 차이가 있을까요? 구별법. 자기네끼리 방해하는 거 선생님한테. 어, 그렇지. 아니 똑순이야. 받은 뭐 차가 어떻게 차가. 그 스피커 주세요. 스피커 이거? 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 아마존.com에서 smallest voice changer. 네. 가장 작은 voice changer라고 검색하면 13,000원? 네. 수입이 어려워서 못 돼. 네. 죄송해요. 이거 스피커는 못 돼. 저요. 이거요. 이거요? 네, 대표님. 네. 박수 주세요. 보따리 장 사갔지? 강사는 보따리 강사야 돼. 이 제가 이 가방 갖고 자. 이 안에 다수님들 상품들 컨셉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한 상품들이 아니야. 다 이거 역할을 갈 때 쓰셔. 그죠? 이게 또 가방이 돼. 그러면 강의 끝나면 미부서 방문 해변을 오늘 권일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들고 오면 느낌이 어때요? 왠지 강사가 좀 성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컨셉이에요. 트럼프를 큰 거 가져갔어.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셨어. 먹고 들어가. 요거는 떠드는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쉽게 똑같이 떠들어도 속 방해할 때는 선생님들이 본능적으로 안 봐요. 기분이 나빠요. 그거 아주 쉽습니다. 예. 떠드는 그 ADHD가 한 반에 몇 명쯤 되게요? 30%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지? 전 세계 6 내지 9%예요. 그럼 한 반에 몇 명? 한 명에서 많으면 세 명까지. 근데 넘버원 ADHD 맨이 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장악을 해야 돼? 어떻게 장악하면 돼? 이런 애가 작년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3월 첫날, 3월 첫날 교감 선생님이 저 코치를 하셨어요. 동생 면담 좀 내려가서 동생. 이번 1학년에 3학년 아무게 동생이 들어왔어. 3학년에 뭐 정말 꾸러기네. 동생이 들어왔대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요? 첫 시간에 담임 시간에 담임이 뭘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아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담임 앞에서 선생님이 어이가 없을까요? 넌 막 뭘 이래야 되지? 아 바로 교감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교감 선생님, 담임 좀 바꿔주세요.
교감 선생님 아예 없으시잖아. 네 뭐 이렇게 했더니 왜 그게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했더니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아이고 아이고 얘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나대겠어. 벌써 오름 만에 벌점 30점을 받았어. 선생님들 따발 저걸 갈겨. 그 따발 저걸 갈겨봐야 누나는 깜짝하겠어요. 만났지. 자, 제 수업이 시간이 됐어요. 얘를 장학을 해야 될 거야. 걔를 장학하지 않으면 수업을 못한 걸. 어떻게 해? 아주 쉬운데. 컴퓨터 조작하는 거 도와주실 분. 그러면 그런 애들은 불필요한 얘기는 다 걸러두고 필요한 얘기는 딴짓하다가 들어. 어 그래? 여기서 하지. 컴퓨터 조작. 얘가 왜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막 나대고 그랬을까? 관심 없으시고. 왜? 핵심을 봐. 얘는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아, 애들이 다 쳐다봐. 한 방에 쳐.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이름하여 ADHD인데 얘네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센 척하지만 너무 낮아.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애가 행복한 거거든요. 얘한테 이런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담임이 저격 생활교육부 통지표에 뭐라고 써있냐? 초등학교 1학년 뭐라고 써있냐? 명랑 쾌활 하나? 주의 산만 2학년 명랑 쾌활 하나? 주의 집중을 요함. 이렇게 상처받았다. 저 역으로 가. ICT 발음 수업 팀장으로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이렇게 생활기록부 쓰고 생활기록부 출력해서 줘. 편집 문제도 다 넣어줘. 이거 들고 어디 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공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다음부터 다른 시간에는 계속 지랄해도 내 수업 시간에는 ICT 활용 수업 팀장으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지. 노트북은 보통 갖고 들어가시죠? 그죠? 그럼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서 그 아이 좌석을 교탁 옆에다 따로 놔둔 거예요. 조작은 항상 여기다. 여기다 앉히고 내가 교탁이 있으면 옆에다가 책상을 놓고 얘는 항상 여기 앉아서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쯤 되면 무한 리필이죠. 건방을 맺혔죠. 말하려고 그러면 맺힙니다. 이게 보리건빵. 보리건빵 요 세 봉지 묶어서 마트에서 얼마게 해요? 천원. 천원. 어떤 애가 그렇게 말하기를 선생님 검색해보니까 이거 우리 집 개 사료보다도 더 싸. 근데 이게 상당히 교육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ADHD 애들은요 저작 활동하는 것이 뇌가 활성화된다. 묘한 거.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 검색 제가 ADHD에서 처음 만난 게 98년도예요. 20년 넘게 ADHD를 연구를 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껌을 씹도록 권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피자신가? 손가락 팽이 그거 나왔던 거죠. 돌리는 거. 그게 ADHD 하나씩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은근 맛있어요. 애들이 7월 교정하는데 이건 다 먹습니다. 45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네, 저는 45분이 지나면 몸이 붓기 시작해요. 더 이상 말도 안 되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쉬어줘야 돼요. 돌연하게 휴식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 뒤에 제가 생활유익으로 쓰던 그 실물들이 좀 있습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네. 옮길 거예요. 네, 챙기셔서 네. 저기 전사실로 네네 네. 네. 이동해 아까 그 거기로 이동해 주세요. 아유 죄송. 아 가시기 전에 저기 있는 거 사진을 좀 찍으시고. 정지 안 하셔도 되나요? 정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정지해 주세요.